요즘 너무 더워서 숨쉬기도 너무 힘든 계절인데요. 불을 최소한으로 쓰는 요리 준비해 볼게요. 계란 5개를 멍울 없이 잘 풀어주세요. 조명으로 올릴 대파나 쪽파 가늘게 썰어주세요. 홍고추는 색감 내기 용입니다. 계란 1개당 물 50ml씩 250ml 넣어주겠습니다. 참새우 있으면은 참새우 2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없으면 빼도 되세요. 오늘 간은 혼다시로 해주겠습니다. 혼다시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은 풀어둔 계란을 넣어서 막 저어주셔야 돼요. 저어주면은 몽글몽글 올라올 거예요. 바로 그 위에 아까 썰어뒀던 대파와 홍고추를 올려주세요. 조명을 올려주고 뚜껑을 바로 닫으세요.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. 바글바글 끓게 되면은 이게 계란이 딱딱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잔열을 익혀주셔야 계란이 부드럽습니다. 너무나도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